변기에 물 붓고 주황색 가루 먹이면 똥을 싼대요. 똥 보여주세요. 똥이요. 허허이. 자, 아 해보세요. 자, 먹일 거예요. 드세요. 그냥 먹어버리세요. 자, 이제 알아서 재밌게 놀 거예요. 아니, 쟤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네. 어, 뭐 싸고 있대요. 어, 뭐 쌌어요. 어, 뭐 나왔어요. 여러분들, 똥 나왔어요, 똥. 오메? 뭐야, 저게? 와, 대박. 뭐야? 살다 보니 플라밍고 똥도 보고. 그때는 로봇 레고가 다 아니었냐? 아, 똥 보여달라고요? 똥, 오케이, 알았어요. 똥. 똥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똥 쌌어요, 똥 쌌지롱. 똥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똥 쌌어요, 똥 쌌지롱. 뭔가 싼 것 같긴 한데 뭘 쌌어요, 여튼 쌌어요. 근데 약간 묽어요, 여러분들. 굽지 않아요, 배가 많이 아팠나 봐요. 야, 맵다. 맵다, 매워. 아, 너무 과다 복용.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쵸? 우리 플라밍고 친구가 굉장히 배가 아팠나 봐요,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 대장 내시경이 이렇게 힘들답니다. 즐거운 미용실 놀이 여러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이 뭐예요? 나 저 장난감 알아. 뭐 하는 건가요? 이 어린이의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귀여워, 가위더 이사야. 너무 귀엽죠? 자, 이거를, 자, 조립을 이렇게, 어.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기 안에 뭐 넣고 누르는 건데? 아니, 뭐 넣고 누르래. 이게 어린이들이 할 난이도인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어른도 못 하는데, 애기들은 어떻게 하냐? 어른도 못 하는데, 애기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이. 또 하면 다 해요. 요즘 어린이들이 진짜 영리해요, 여러분들. 저 독불한 민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입 좀 다물게 하면 안 돼요? 도플라밍고 좀 치워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 방송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어요. 안 치우면 방송 나감. 알겠어요. 이제 조용히 하세요. 자, 껐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형광머리 굉장히 좋아요. 어? 뭐지? 도비님, 그 장난감 고정할 수 있어요. 머리 나온다. 오, 나온다. 머리 나온다. 우와. 살아나라, 머리. 석고, 제이홉 탈모약 발명. 진짜 너무 신기해요. 머리 진짜 많이 자라나요. 봐보세요. 꾹 눌러요. 너무 잘 자라나죠. 아, 누구 같은데 저거. 저런 래퍼 중에 저런 머리 안에 있는데. 얘를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면 머리 잘라주세요. 머리 어떤 식으로 잘라드릴까요? 저게 진짜 잘려? 옆머리를 싹둑. 잘리네. 얘를 일단은 좀. 어, 모히칸이다. 와, 이거. 야, 네이마르 컷. 야. 전정구 킥킥킥 치면서 창작하고 있어. 원래 보통 이렇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킥킥킥을. 그래, 여기까지만 해요. 이거는 재미없죠? 네. 오, 물도 주면은 자라나 봐요, 여러분들. 자라나겠죠, 알아서? 사실 플라밍고가 제일 재밌었다. 우와! 여러분들 신기해요! 자라났어요! 네가 왜 더 신기해? 대박이죠?
이래서 진짜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주면은. 우와! 우와! 너무너무 신기하죠? 나의 유년기엔 왜 저런 장난감이 없었을까? 와, 쩐다. 요즘 애들 부럽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뭐 없어요? 뭐 하고 싶어요? 와, 여러분들의 동심을 자극해주는 보물상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플라밍고 변기물 원샷하면 5만 원, 뭐야? 플라밍고 변기물 원샷하면 5만 원. 야, 진짜 어린이들 너무, 너무 심하다. 그쵸? 그럼 제가 다 킬게요. 플라밍고도 키고. 오, 오. 오, 세탁기도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쩐다. 진짜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보석 얘기하고 끝낼게요. 귀님께서 7억 4천만 원을 입금하자. 우리 부자 어린이네요. 야, 갑부 어린이다. 7억 4천만 원 입금했대. 가자. 이걸 내가 보석 떡상 가자. 보석 떡상 가자. 자, 이거를 물에 넣으면요, 엄청 대박이래요. 인생은 한 방, 그쵸?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거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 넣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보석이에요.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선생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야, 우리 왜 이렇게 컸냐? 동심이 없지? 자, 물에 넣었어요. 우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선생님 인생 한 방 될 것 같아요. 가수야! 호비 형! 자, 보석 이제 한번 깨볼게요. 보석 진짜 깰 때 됐어요, 이제. 자, 지금 빡빡 깨고 있거든요. 오, 뭐 나와요? 이게 뭐가 나올까? 나왔어요! 야, 이거 깨서 이거 나왔어요! 와, 어이없어요. 뭐야? 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보석이 되고 싶어서 보석만큼은 꼭 해고 싶었어요. 뭔지 알려주지를 않아. 뭐가 나왔냐고요. 너무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우리 함께 외쳐요. 안녕. 달려라. 방탄. 보석 넣어가져요. 안녕. 방탄. 야, 고생했다, 호비. 진짜. 자, 다음 들어가, 다음. 가요. 다음 태형이, 태형. 태형. 야, 골프다, 골프. 아, 스크린 골프해? 와, 태형이 전설의 드라이버 300m. 아, 이게 안 되냐, 왜. 과연 오늘 볼 수 있을지. 네, 안녕하십니까. 골프가 좋다, 김태형 유튜버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와, 잘생겼어요. 자, 오늘의 게임은 다름이 아닌 거리 맞추기 게임입니다.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망해서 그런 거 같아. 진짜 어른들 유튜브 보면 가끔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100m가 나오면 딱 100m 근접하게 치시면 되는 겁니다. 김프로 100m 채 뭡니까? 경력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니, 소통 좀 해요. 열심히 제가 갈고 닦은 필드 실력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댓글을 읽어요. 소통. 네, 댓글 읽고 있어요. 자, 소. 소중한. 통. 소중한. 통 한번 쳐보겠습니다. 소중한 통. 소중하게 통 한번 쳐본대요. 첫 번째는 100m입니다. 귀여워. 100m 뭐 잡으실 거예요? 아! 100m는 48도입니다.
각도. 뭔데 무슨 아이언인데? 네, 뭐예요? 꿀팁 48도. 이건 각도를 포함한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 스윙. 그래서 채 뭔데? 스윙. 오, 야. 몇 메다? 몇 메다? 82m가 나왔습니다. 아, 82. 오비 났는데요. 오비가 뭐야? 아니, 나가는 거야. 아. 기회가 두 번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인가요? 자, 두 번째는 125m입니다. 어떤 채로 하나요? 46도입니다. 쳐보겠습니다. 46도. 46도? 46도음이 뭔데? 제가 원래 46도가 120밖에 안 나오는데 조금 오버해서 쳐보겠습니다. 거리 진짜 잘 난다. 태형이? 어. 웨지 들고 어떻게 120 날리냐? 아, 그럼 대단한 거예요? 어. 힘이 진짜 좋은 거구나. 저 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 이제 프로들 아닌 이상. 아, 사실상 저한테 125m 너무 어려운 거리입니다. 쳐보겠습니다. 야, 진짜 골프 방송 같아. 아. 방금 1차로 가지 않았냐? 아. 잘못 친 거 같은데. 오비 난 거 같은데. 아니. 에. 자, 두 번이 남았다고 하니까요. 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150m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자, 150m는 8번 아이언입니다. 왜 8번 아이언이냐? 사실 150 저 잘 못 씁니다. 그러면 잘하는 게 뭔가요? 잘하는 걸 보여주세요. 150 너무 애매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8번 아이언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쟤 봤어. 쟤 댓글 봤어. 안 본 척 하는 거야. 안 본 척 하죠? 그렇게 잘 안 돼. 그렇게 잘 안 되냐, 등장. 그렇죠? 못 본 척 하죠? 김태형 너무 웃겨. 하고 있습니다. 오, 뭐야? 나이스샷이야. 아, 뭐야? 나이스샷? 90. 딱 150 나왔습니다. 8번 아이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150 딱 나왔다. 오, 7번 아이언에 170입니다. 171입니다. 우와, 잘한다. 200은 우드입니다. 나무 아닙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쟤 또 신났다. 217 나왔어. 그래도 200 좀 근접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힘 조절 실패. 아, 200 한 번 더 칠하네요. 아니에요, 300 해주세요. 아니, 300m 보여달라니까. 네. 자, 드라이버로 가고 있습니다. 오, 드라이버. 오, 마지막 드디 드라이버. 전설의 300m. 와. 근데 이렇게 쉴 틈 없이 하면은 입이 닳도록 자랑한 300. 태형이 300 쳐요? 아니, 자기는 쳐봤대, 300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리막길에서 300을 한번 쳐봤지 다른 건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근데 티 높이가 좀 높습니다, 이거. 아, 알겠습니다. 감안할게요. 감안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 높이가 한 55 정도 됩니다. 전 40 씁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또 채를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럼 거리가 별로 안 나갑니다. 아, 그냥 치라고. 알겠습니다. 또 안 친다. 아, 그리고 제 자세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없습니다. 자세 너무 아니.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 자, 266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찐마 갖고 오게, 찐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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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달려라 방탄. 수고한 통. 고마워요.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안녕. 달려. 소통. 소중한 통. 소중한 통. 자, 다음 준비해, 다음 준비. 자, 나이스.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쩔 TV, 저쩔 TV. 오늘 안물 안궁 TV의 아, RM입니다. 이야, 짬바 나온다. 네, 오늘은 아, 저는 뭐 준비한 컨텐츠가 뭐 그냥 이상형 월드컵. 아, 이상형 월드컵? 아, 어쨌든 월드컵을 준비했는데 5분 안에 한 개씩 해서 그냥 바로바로 패스를 해버리는 그런 월드컵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드컵, 쓸모없는 초능력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랜덤 뽑기 할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나옴. 7개월 돼 물건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가방 꺼낼 때 랜덤으로 나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쿨타임. 이건 전자 아니야? 랜덤 뽑기, 로또도 가능한 거 아님?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자가 7개월이어도 낫지 않나. 바로 전자로 제껴버리고요. 일단 진영이 너무 잘생겼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자, 두 번째, 평생 방귀에서 소리 안 남. 아, 냄새는 나. 근데 아직 소리 안 나는 방귀가 더 지독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 모임에 가든 내가 제일 귀염둥이가 됨. 아, 이것은... 이거는 지금 또 그런데? 저건 초능력이 아니잖아. 네, 슈가 형이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평생 방귀에서 소리 안 남으로 바로 제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 손톱에 때가 안 낀. 대신 자란 속도 2배에 대해 알람 안 맞춰도 일어날 시간에 눈이 떠짐. 대신 7초 안에 침대 안 떠나면 그대로 7시간 쓰면. 7초 안에 침대 일어나신 분 있어요? 아, 난 요즘 힘든. 나 힘들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언제든지 인중을 늘리면 원하는 램프를 맞출 수 있는데 그냥 물을 마셔도 내가 원하는 맛으로 느껴짐. 대신 칼로리도 적용됨. 야, 칼로리 의미가 없지. 그럼 먹으면 되지. 안 돼. 물을 마셔도 원하는 맛으로 느껴질 때 칼로리까지 같이 간다면 건강상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인중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가 뚜껑을 딴 탄산음료는 절대 김이 안 빠짐. 대 5분 동안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음. 대신 2분 후는 안 투명해짐입니다. 네, 진짜 쓰잘데기가 없는데. 그래, 5분 동안 알몸으로 나가야 되는 거네. 전자로 특헌해서 부자됨. 전자로 특헌해서 부자됨. 오,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로 특허를 내가지고. 후자는 이제 옷을 벗고 가야 되는 거죠. 3분 안에 갔다 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4분 안에. 능력이 풀리는 순간
이제 바로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래서 제 생각엔 특헌에서 부자 되는 게 이제 훨씬 더 현실성 있지 않나 해서 바로 제껴버리고요. 자 다음 7cm 공중부양대 사진 찍을 때 절대 눈 안 감은 근데 감고 찍어야 될 때도 안 감아짐입니다. 부자지. 아 근데 이건 사실 키가 7cm가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문제는 땅을 못 밟는데 신발 안 젖음. 전자로 아메리칸 가탤런트 나와서 우승한대 하나. 그러니까 전자로 아메리칸 가탤런트 나가서 우승한다.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키가 커진 걸로 합시다. 자 다음 반경 7m 이내 맛집 데이터 자동으로 머릿속. 야 이거 꿀이네요. 야 이거 와, 미치다. 이건 인싸 각이다. 평생 방귀에서 냄새 안 난 대신 소리는 금. 1번이지. 1번이네. 후자 소리는 금으로 가면 아 굉장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가 있어요. 2번으로 아가텔 나가자. 아메리칸 가탤런트에서 우승은 가능해요. 그래도 우리는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전자로 가겠습니다. 재호 씨 표정이 마음에 들어요. 맛집 최고지. 자 다음 평생 내성 발톱 안 생김 대신 7시간마다 안 씻으면 고약한 냄새가 난. 두 번째는 7초 시간 되감기인데 쿨타임 한 7초 시간 되감기 이거 꿀입니다. 와 7초? 말실수 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되감아버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멀어요. 자 8강인데 램프할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대 언제든지 인중 늘리며 원하는 냄새를 맞출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중? 오케이 인중으로 가겠습니다. 왜? 나 랜덤 뽑긴데. 왜? 자, 다음 7m 이내 맛집 데이터 대 뚜껑을 딴 탄산음료는 절대 김 안 빠짐. 뚜껑이지. 맛집이지. 맛집이지. 뚜껑? 오케이 이건 뚜껑. 알겠습니다. 뭐야 댓글 안 봄? 소통 안 함? 아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평생 방귀에서 냄새만 오지게 난다 대 평생 손톱에 때가 절대 안 낀 대신 자란 속도 2배. 1번 안 낀 척 할 수 있음. 1번 방구지. 안 낀 척 할 수 있다. 이건 방구로 가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여론이 방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7초 시간 대감기 대 7cm 공중부양. 시간 대감기 하자. 비율이냐 아니면 실수만에 무조건 전자. 오케이. 자, 내가 뚜껑을 딴 탄산음료는 절대 김이 안 빠짐대 7초 시간 대감기. 자 민심 보겠습니다. 여론 볼게요. 뚜껑 7초. 난 7초. 우리가 뚜껑 7명이잖아. 우리가 7명이잖아. 아 7초지. 오케이 이것은 바로 7초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평생 방구에서 소리 안 나 언제든지 인중을 늘리면 내가 원하는 향을 맡을 수 있다. 인중. 인중이지. 냄새만 더 중요한가? 인중 늘려서 방구 냄새 맡으면 되는 거 아님? 인중 늘려서 방구 냄새 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 인중을 늘려서 방구 냄새를 왜 맡아요? 방구 냄새 대 인중 냄새인데 인중을 늘리면 방구 냄새까지 언제든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방구 냄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결선인데 자 원하는 냄새 방구 냄새 포함해서 원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대 7초 시간 대감기. 7초 아니야? 7초면 생명도 살립니다. 오 멋진 말. 아 네 바로 7초로 이렇게 해서 7초 시간 대감기로 이제 여론이 일치됐고요. 바로 패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아기 동물 월드컵. 여기서 귀여운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귀여워. 너무 좋아. 와 시작부터 심장이 하트 어택을 그냥 쿼카 쿼카 나 쿼카 쿼카 햄스터 대 쿼카 어떻게 생각하세요? 쿼카 오케이 쿼카 바로 체크됐고요. 토끼 대 수달. 아이고야. 와 수달 요즘 너무 귀여워. 아 토끼도 귀여운데 토끼. 아 근데 귀여운데 수달 요즘 너무 귀여워. 수달 바로 수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대 펭귄. 야 와 여우 야우 여우가 폭스가 많이 나오니까 바로 폭스로 넘어가고요. 치타 대 나무늘보인데 아 나무늘보는 사실 여러분 주스월드 아 주스월드 아니고 그 뭐지?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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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토피아 보신 분들은 나무늘보가 이제 킹갓 귀여움을 자랑한다는 걸 아실 수 있지만 답답해서 죽어. 아 나무늘보. 야 치타. 타. 치. 타. 치타가 많으니까 알았어요. 치타를 시청자분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레서 판다 대 강아지. 아, 레서 판다. 레서 판다. 레서 판다. 강아지지. 솔직히 저는 판다 쪽이긴 하거든요. 네, 레서 판다 판다로 가겠습니다. 아, 댕댕이지, 댕댕이. 아, 석. 아기멧, 아멧 대 염소. 아, 이거 염소, 염소, 염소. 무섭다. 아니, 아멧이지, 아멧. 오케이, 아기로, 아멧으로 가겠습니다. 아멧. 자, 다음 북극곰 대 코알라인데, 아, 이거는 뭐 제가 코알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요. 바로 코알라로. 코알라. 네, 나 북극곰 귀여운데. 코알라.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 그렇죠. 찢을 수 있죠. 병아리 상어인데, 야, 이거 쉽지 않네요. 병아리. 병아리. 상어. 상어 귀여워. 아기 상어 뚜루두뚜루. 솔직히 킹갓 상어는 그 이제 빌보드 차트도 1등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상어로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상어 대 여우.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못 이겨. 여우? 알았어요. 여우로 가겠습니다. 전 상어가 좋았는데. 자, 아멧 대 코알라. 이거는 아기의 편을 들어주도록 하겠고요. 아, 뭐야. 아멧 귀여워. 왜 네 멋대로 해. 자, 치타 대 수달입니다. 땅과 물의 대결. 치타, 치타. 수달! 치타, 수달! 치타. 난 치타. 수달. 이거 열심히 치타. 치면 해준다니까? 이거 열심히 치면 해준다니까? 자, 수달, 수달. 수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서 판다 대 쿼카. 레서 판다. 레서, 레서. 쿼카, 쿼카. 쿼카는 행복한 동물입니다. 쿼카는 이제 진 씨를 닮았다고 이제 많이 이제 하는 이제 동물인데. 레서, 레서 열심히 해야지 해준다고. 레서, 레서. 레서 판다를 보토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멧 대 여우인데,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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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아, 여우로 민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우. 마지막 레서 판다 대 수달. 야. 이거 어렵다. 수달! 판다! 수달! 야, 이거 어렵다. 자, 수달! 알았어요. 아, 나 냈어! 냈어! 자, 마지막! 여우 대 수달! 수달!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자, 여우로 하겠습니다. 아! 안 된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이런 게 재밌네, 소통하는 거. 자, 달려라, 달려라, 앞으로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차. 방차. 자, 지민 씨. 자, 지민, 렛츠고. 아, 아우, 더워. 레스 초원 간다. 뭐야, 운동하는 거야? 인사부터 해요. 사랑하는 날방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민이 아버지가 보여. 운동을 사랑하는 남자, 운동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지민입니다. 반가 반가. 지민이 젤로 좋아. 아. 3대 몇이세요? 저 3대 110입니다. 110. 제가 하는 운동을 보면 여러분들 운동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귀엽네, 저 표정.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먹는 것까지 운동이랴! 들어주세요! 아, 누가 들어와? 자, 여러분.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먹방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먹방은 피자. 보이세요, 여러분? 저 뭐 하는 거야? 아니, 손바닥을 왜 펴, 저기서? 에너지파 쏘나요? 아니, 여러분, 에너지파가 아니라고, 아니고요. 이거 손으로 원래 가리잖아요. 저거 뭔데요? 예, 포커스 맞추고 이런 거 아니야? 햄버거. 손 하면 원래 되는데. 포커스 잘 맞아요. 치킨까지. 예. 네. 피자 먼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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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피자 한 입 먹고 50억 받은 적은 처음인데요.
50억 4,500만. 저도 피자 먹고 싶어요. 나도 피자 한 입에 부자 되고 싶다. 불닭도 해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불닭 매워. 매울 것 같아. 치킨에다가 이 불닭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많이도 아니고. 아, 불닭 좀 가득해서. 저건 그냥 스친 거 아님? 자, 먹어보겠습니다. 소통 무시? 입금 취소다, 입금 취소. 죄송합니다, 저는 환불 안 해줄 거라서요. 50억 4,500만 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다 뿌려볼게요. 치킨 맛있는데? 불닭 마요, 참치 마요. 아, 다른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 어떤 거 먹어볼까요? 골라주세요. 두 개 섞어서. 네, 한번 섞어볼게요. 이 세 가지 다 섞어볼게요. 어떤 맛이 나는지. 오, 궁금하긴 하다. 오. 궁금하긴 하죠? 약간 이런 느낌? 네. 내 취향인데, 완전히. 색깔이 괜찮아요. 아까 확실히 슈가 형이 아까 그림을 잘못 표현했죠? 이 색깔입니다, 여러분. 지민이 먹을 때 나오는 저 손모양 있거든. 항상 저 모양 이거 알지? 이거. 맨날. 맨날 이 손.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콜라에 넣어서 먹어주세요. 아주 그냥 시청자들 수준이 좋지 않네요. 사과하세요. 사과 방송하세요. 여러분들, 제 방송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먹는 걸 보러 당신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발언. 아, 선 넘었다. 선 넘었다. 아, 이제 끝. 이제 전쟁이다, 끝. 여기가. 그래도 안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은 햄버거인데. 보통. 이거 지민이 거지. 지민이 거 나가자. 사과.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개발한 이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괜찮은데, 진짜? 저의 전 재산을 반납합니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 제안 받아들입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지 몰라. 그 제안을 못 봤어, 뭔지. 누가 웃으신 것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니 왜 눈치를 못 채? 일단 내가 볼 때 지민이 너무... 자기 건지 모르는 것 같아. 수고했다, 지민아. 약간 이런 느낌. 되게 괜찮죠, 색깔? 기다려보세요, 이거 한 입 하고 끝내게. 열심히 살았어. 고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쪽 양념 바른 부분으로. 진짜 괜찮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다. 지민이 그리야? 맛있다. 자막 밑에 자막 써줘. 자막이야, 자막. 브이로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댓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골라주는 음식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먹어볼까요, 여러분? 한 군데 섞어서 먹어봅시다. 자꾸 한 군데 섞어라는 얘기 하지 말고 음식은 음식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팔아요? 그럼 다 섞어서 팔지. 어차피 들어가면 다 똑같다. 프라이팬이 궁금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따라따따따따따따따 예쁜 이제 계란 후라이 모양이죠? 진짜 후라이팬이야. 우와. 저게 젤리야? 후라이팬도 먹는 거야? 우와. 약간 젤리 같은 거네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따서 자, 따볼게요. 아, 제가 이거 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식 이거. 와, 저 요즘 렌즈도 못 대거든요. 자랑이다, 야. 운동 방송 아님? 운동 방송 맞음? 이거를 이렇게 뿌리고, 자, 계란 쪼개듯이 이렇게 떼요.
자, 그러면은 후라이가 이렇게 붙여졌죠, 여러분? 저게 젤리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먹는, 그냥 한 입 싹 하는 건가? 그리고 라면 스프 같은 이거를 넣다가 오예 oh, yeah. 라면 스프 같은 아니 전국이 지금 임상 씨풀이었어 야 찍어서 보내줘 찍어서 보내줘 전국이 임상 씨풀이었다 조용히 하세요 다들 우리 조용히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뿌리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약간 맛소금 치듯이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오, 셰프. 뭔데 저거? 뭔데 저거? 정구, 뭔데 저거? 야, 너 뭐 영유학이냐? 이 시간에 졸리냐? 야, 너는 진짜 몇 년 지나서 그렇게 변함이 너 진짜 변함이 없어졌다, 정구야. 후라이를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저같이? 저같이. 먹어보겠습니다. ASMR. ASMR. 아이! 아니 젤리가 이게 아 사실 네 분량 우리가 챙겨준다 네 여러분 오늘 먹방을 해봤고요 진정하고 진정해 얘들아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옆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찜! 너무 웃기다 웃기긴 한데 정신 나면 정신 나가 있는 것도 웃겨 한결같이 잘 자. 잘 자고 있는 거. 야, 너 살려준 거야 우리가. 맞아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야 지미야 중간에 내가 네 걸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못 봤냐? 에? 내가 네 걸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못 봤냐? 이 형이 자막 써줬어. 그 내 전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뭐 오늘부터 은퇴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 넣었었어요?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재밌긴 하네요. 아, 근데 이게 하려면 이제 컨텐츠를 좀 잘 짜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이게 보통 따라서 컨텐츠에 따라서 이제 할 말이 많고 할 말이 적고가 이제 좀 네. 느껴지는구나. 네. 개인 방송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모든 1인 네. 방송분들 존경합니다.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 제가 구독하고 있는 수많은 유튜버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7명이 모였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네. 아 그리고 심지어 댓글 치는 것도 야 이거 세상을 아미 여러분들이 대단하시다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1인 방송 정말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가 암학사다 보니까 좀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재밌는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